우선 지능은 유전된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지능은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환경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연구 결과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고무줄 같은 건데요. 타고나길 긴 고무줄이 있고 그보다 짧은 고무줄이 있을 수 있겠죠. 긴 고무줄은 지능이 높고 짧은 고무줄이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은 경우라고 치면요. 환경에 따라서 긴 고무줄도 느리지 않으면 길이가 안 늘어나고요. 짧은 고무줄도 길게 느리면 자기보다 좀 더 길었던 고무줄만큼 길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유전에 의해 일정 부분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절대 만들지 마세요. 네, 여러분은 무한한 고무줄입니다. 늘리세요. 물론 힘들어요. 그래도 늘리세요.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사람의 경우에 대립 유전자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바로 혈액형인데요. 맨델의 실험에서 사용된 완두콩의 모양과 색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각각 두 개였는데요. 사람의 ABO식 혈액형은 특이하게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고요. 각각 ABO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ABO 중에서 두 개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게 되죠. 대립 유전자 O는 A와 B에 대해서 열성이고요. 대립 유전자 A와 B는 우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유전자형이 AA이거나 AO면 A형이 되는 거고요. BB이거나 BO면 B형, AB면 그냥 AB형, OO면 O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각각 A형과 B형이어도 유전자형이 AO와 BO인 경우라면 자식이 O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재미로 잠깐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혈액형은 O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A형이 가장 많고요. 또 혈액형이 성격이랑 관련 있다고 하는 얘기 있죠? 혈액형 성격론은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처음 나온 얘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샘플이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서만 유행을 했었죠. 지금은 MBTI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서 이제 혈액형 얘기는 잘 안 하시긴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혈액형과 성격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사실 유전이라는 게 다른 과학적인 개념들에 비해서 생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궁금한 점도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전에 대한 정보를 짚고 가볼까 하는데요. 또 암은 유전병이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유전병이라는 건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병을 말하는데요. 몸의 색소가 결핍돼서 몸의 모든 털이 하얘지는 알비노나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혈우병처럼 100%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게 유전병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이런 유전병도 환경에 따라 늦게 나타나거나 약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암의 경우에는 유전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후천적인 영향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고려되긴 하지만 유전병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긴 힘든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가 가진 외모나 성격상의 특징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가진 형질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형질이라는 건 눈꺼풀, 보조개, 주근깨처럼 생물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자식한테 유전되는 형질을
특별히 유전형질이라고 합니다.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건 획득형질이라고 구분해서 불러요. 열심히 운동해서 얻은 근육, 수술로 만든 쌍꺼풀, 이런 건 획득형질에 해당합니다. 또 유전이랑 관련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 개념이 우성열성인데요. 예, 학교에서 맨델 유전 법칙 배울 때 나오는 단어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유전에서는 우성열성은 뭐가 더 낫고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왠지 우열반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성이라는 건 대립하는 형질. 예를 들어서 쌍꺼풀과 외꺼풀이 있다고 하면 이 대립하는 형질 중에서 다음 세대에 더 자주 발현되는 형질을 그냥 우성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음 세대에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더 좋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1번, 쌍꺼풀은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답은 우성입니다. 2번, 흰 피부는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답은 열성입니다. 3번, 아,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탈모는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아, 제발 우성. 아니야, 열성이야. 우성이면 안 되지. 아, 제발 열성. 답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남성에게는 탈모가 우성이고요. 네. 남성은 그냥 네, 탈모입니다. 여성에게는 탈모가 다행히 열성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면 우성, 열성에 별 뜻이 없다는 걸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2021년부터 중학교 교과서에 우성, 열성 대신 눈에 띄는 성질과 숨어있는 성질이라는 의미로 현성, 잠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유전 워밍업이 된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제일 헷갈리실 수 있는 유전의 핵심 개념들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유전자 염색체 DNA. 혹시 이 셋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유전자를 영어로 하면 DNA 아니야? 네, 아닙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세포가 정말 많아요. 예, 억 단위를 넘어서 조단입니다. 어디서는 뭐 60조 개라고도 하고요. 어디서는 100조 개라고도 하고. 편차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정말 많아요. 실제로 계산하기도 어렵고요. 사람마다 다르죠. 최근 연구 논문을 보면 한 30조 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세포에는 세포핵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이 핵에 들어있는 게 바로 DNA입니다. 데옥시리보핵산의 줄임말이죠. 복잡한 분자 구조인데도 많은 분들이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네, 그리기 나름인데 이렇게 사다리를 비틀어 놓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 이 DNA 구조가 발표된 게 1953년인데요. 우리가 DNA 구조를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죠. 이런 DNA가 세포핵마다 46가닥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를 다 합치면 세포 하나당 보통 2m 정도라고 하죠. 이 DNA에 생물 유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유전자는 뭐냐? 유전자는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특정한 부분만을 말합니다. DNA 전체가 다 유전 형질의 발현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부위에만 관여해요. DNA가 책이면 유전자는 거기서 중요한 페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DNA와 유전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